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의 한경진입니다. 벌써 10월의 중순까지 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가을의 멋, 단풍 소식도 본격적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과 휴일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 산에는 많은 행랑객으로 붐볐다고 하니까요. 이제 정말 가을 분위기가 자리 잡은 것 같죠.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면 절정이른 단풍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난 주말에 좀 아쉬웠던 분들은 이번 주에 단풍 맞이를 계획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9년의 소식으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그날의 날씨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온나라 구름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개황을 보니까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지만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은 비가 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날씨 설명을 잠시 봤더니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기온은 어땠을까요? 역시 비 때문인지 종일 선선한 하루 보였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4도, 한낮 기온은 22도에 머물렀고요. 남부지방 역시 대구의 한낮 기온이 20도, 포항도 20도, 부산 22도 등으로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다소 궂은 날씨를 보였던 이날 신문에서는 또 어떤 소식이 실려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 견뎌낸 배감, 예년보다 알 굵어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볼까요? 농림부는 태풍과 호우에도 전남 나주 등 배 주산지의 300평당 배 수확량이 지난 9월 전망한 1660kg보다 21% 늘어난 2007kg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라고 적혀 있네요. 네, 보니까요, 예상보다 21%면 정말 큰 수확인데요. 1년 농사를 태풍 때문에 망쳐버린 경우가 허다한데 왠지 과실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HOT가 내 컴퓨터에 라고 적혀있네요. 제목만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HOT의 강타, 희준이, 우혁이, 재원이, 토니를 나만의 연인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아이콘은 이런 꿈을 가진 HOT 팬들을 겨냥해 HOT 아바타란 이름의 컴퓨터용 캐릭터를 내놓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컴퓨터 HOT 멤버가 나오는 거죠. 눈을 깜빡이고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기도 하고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춤을 추면서 다른 동작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HOT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서비스 업체까지 등장했을까요? 저 역시도 이 당시 HOT 강타의 팬이었는데 십수년 전에 애띠인 이분들의 모습 새삼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까지 하네요. 네, 요즘에는 기술이 더욱 발전해 이제는 컴퓨터의 캐릭터가 나를 따라하는 이른바 인터랙티브 시스템까지 발전했죠. 운동 목적으로 게임기 구입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최근에는 멀티방이라고 해서 이런 게임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까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도 벌써 유행에 뒤처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기술의 발전 정말 놀랍게 빠르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현실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또 어떤 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한경진이었습니다.